처음으로 온 손님이라든지 네. 무당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특징 있나요? 다 부럽지 솔직히. 왜 부러워요? 나는 여기 갇혀 있어야 되잖아. 갇혀 있는 자체가 힘든 거지만 자유롭게 분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되게 부럽지 보면. 그래 우리는 막 여행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거든 솔직한 얘기로. 맨날 어디 갔대, 어디 갔다 놀러 왔대. 나는 맨날 어디 산에 갔다 오는데 저거는 맨날 어디 가서 보트 타고 놀러 다녔다, 뭐 하러 다녔다. 어, 나는 그런 사람들 제일 부러운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캠핑카 가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.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해보지 못하는 것들, 나는 그런 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 보면. 아니 여행... 어차피 선생님 캠핑 안 가도 되잖아요. 아 캠핑 다르잖아 보면. 아니 기도 가시잖아. 아 기도하고 노는 거하고 다르지. 평생을 본인도 봐봐. 난 본인도 부러워 맨날. 어 돈 잘 벌지. 쓰고 싶고 다 쓰고 댕겼지. 아 팔도 유람하지. 본인도 칠차다 솔직히. 에이 힘들어요. 맞아. 똑같다니까. 근데 진짜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자기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부모복 있는 사람이더라고. 와 평생 놀아도 돈이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애들. 아 부럽지. 전보러 오는데 그런 애들도 가끔 오는데 와 부러워. 저도 부럽네요. 본인도 부럽다니까. 괜히 부럽다 이거.